형 죽었어? 죽었어. 너 알아? 나 알아. 아 그래? 난 100% 보면 나 바로 알아. 있는 단서로만 보면은 윤정한, 김민규 중 한 명인 것 같은데. 정한이 형이에요. 그치? 아 내가 이걸 더 얘기하다가 왔어야 되는데. 엄마의 복수가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얘기를 맞아. 더 했어야 되는데 진짜 조금 얘기하고 나왔어. 아 그래서 날 죽인 건가? 왜냐면 메모장에 그게 있어. 내가 그 날짜를 봤는데 이제 6개월 안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그 적혀 있어. 맞아. 그거를 쿱스 형이랑 나랑 정한이 형 먼저 보고 내가 또 호시 형이랑 정한이 형이랑 인물 관계도 보고 이러니까 나 먼저 죽이고 쿱스 형 죽이고. 아쉽다. 그리고 윤정한이 저렇게 잘 찾는 애가 아닌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떤 방에 들어가. 그럼 웃으면서 나와. 내가 오자마자 디노한테도 딱 두 명 얘기했거든. 민규, 정한. 근데 민규는 너무 뻔했어. 아, 민규는 너무 뻔해서 애매했고. 정한이 형은 그거 엄마가 죽은 그 시간 때문에. 언제 죽었어?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2월 달에 그 박정한이가 왔다. 엄마가 아프댄다. 윤정빈이가 죽었다. 그리고 죽은 사실 자체도 주치한테도 입 닫게 하고 다 모르게 한 거지. 그럼 한패네. 그러니까 주치도 이제 죽겠지. 주치 죽겠지. 아니 난 진짜 궁금한 거는 대체 어느 타이밍에 이걸 가져간 거야 하나씩. 그러게? 아니 아까부터 하나씩 줄고 있는데 어떤 타이밍에 가져간 줄 모르겠네. 야 보아 너 알고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박 회장님은 첫째 아들 박준기님과 둘째 아들 박성민님을 두 분 다 학대를 하셨고 그로 인해 첫째 아들인 박준기님은 자살을 하셨는데 박 회장님이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신 거죠. 아 자살을? 근데 난 돈을 왜 받았지? 제가 아는 사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아! 난 타살이라고 한 게 아니라 자살이 맞네. 맞아? 어 자살이 맞아. 나 자살로 알고 있는. 다들 단서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단서가 근데 안 나와 이제.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단서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걸로는. 얘들아! 얘들아! 어? 모여봐! 뭐야? 어? 누가 죽어있어. 어? 뭐야? 벨 원래 열려있었어? 아니야 닫혀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얼굴 이렇게 돼있네? 이게 뭔가? 유언증서? 태산? 우리 할아버지인데? 승기가 일절 없을 것이면 사회에 기부한다. 사용한 효력을 발생한다. 홍지수. 변호사님이랑 있었던 거네. 이거 우리 할아버지야. 회장님? 어디 있어 이게? 여기. 같이 있었어? 안에 뭐 딴 거 없었어? 어 없어서 그거 하나만 있었어. 그 편지 뭐라 써져 있지? 유언장이야. 성민이 진짜 아니야? 응? 이걸 보고 왜 내가 범인이라고 하는 거야? 받은 게 다 너야. 근데 왜 내가 범인? 지분을 모두 너. 어. 원래 회장님은 지분을 넘기기 싫었어. 근데 왜 죽으면서 이 지분을 넘기면 그걸 만들어 놓고 돌아가? 아버님께서 생각이 바꾸셨을 수도 있죠. 이거 언제 쓴 거야? 회장님께서 해결하신 거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응. 이 변호사 아주 의심스러워. 도장. 다행히 민규가 눈치를 내지 가지고. 어쩌지 잘했어. 도장이 있어야지 저게 효력이 있단 말이야. 박성민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상속 안 하겠다고 했던 걸 왜 다 박성민이한테 상속을 했냐 이거지. 그래 변호사. 너 뭐야? 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정보 중에 아버지와 관련, 할아버지와 관련된 게 뭐가 변호사가 왜 있어? 형 역할 중에 뭔가 말을 해줘야 돼. 내가 유언증을 정리해주는 사람이야. 그냥 이 사람의 변호사고 이 사람이 날 굉장히 믿어가지고 유언증 정리하는 걸 나한테 하라고 했던 회장님. 그러니까 얘가 범인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유언장에 유언장을 얘가 정리하라고 했으면 얘가 쓰는 건데. 근데 유언장 내용이 뭐 이유 뭐 그런 게 없잖아. 짜고 한 거지. 아, 나한테. 그러니까 너랑 둘이 이제 동료인 거지. 야, 또 왔어. 아, 진짜. 박성민이. 어? 잠깐만. 그렇게 되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보셨습니까? 아이고, 검사님. 네. 아이고, 아이고 탐정님. 나 막 바꿔치기 하는 것도 보였어? 뭐 바꿔쳤어? 이거 그 유언장 바꿔치기 하는. 유언장을 바꿔쳤어? 나는 이제 유언장을 바꿔치기 하는 그걸 했었어. 역할이었어? 아, 너가 그걸 받아야 내가 해서. 다 인수할 수 있게. 다 역할이 있었구나. 누군 거 같으세요? 범인이요? 네. 손자가 아닌가. 손자라면은 아니야 윤정. 윤정 아니야. 윤정 아니야. 근데 봐봐. 어. 이렇게 되면 또 민규가
의심이 되는 게 유언장이 보자마자 죽었잖아. 근데 유언장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 쟤야. 도겸이가 죽여버리면은 이제 그 재산이 다 너한테 몰리는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지금 의심 제일 큰 게 여기야. 나도 여기야. 나 이거 뭐 단서 좀 더 찾아봐도 되지? 어, 같이 가자. 나도 내가 범인인 것 같기도 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의심되는 사람은 나한테 자꾸 민규가 의심되거든? 번호나 범 너야? 응. 그러니까 얘가 박준기를 너무 엄청나게 따랐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따라서 이제 얘가 복수를 하러 일을 꾸미는 거지. 그럴싸하네요. 아, 정한이 형 너무 의심인데? 모르겠다. 형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못 썼어? 순서 첫 번째 누구 썼어? 아니 안 맞아. 근데 맞는 사람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범인 아닐까? 아, 그 순서대로 줄 수도 있어. 범인 순서대로. 어, 본인들도 자기가 범인인지 모르는 거지. 없어. 그치, 그 약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자기 범인인지. 잠깐만, 너 일로 와봐. 처음에 저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누구부터 썼어? 어? 첫 번째 누구 썼어? 나? 아, 디노. 그럼 나도 그 생각해서 내가 쓰는 거에 대한 주는 건가? 그러니까 그거대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일 거야. 그니까. 자, 여기서 우리 처음 들어올 때 적은 그거 있잖아. 첫 번째 누구 적었어? 나 진짜 생각나는 사람. 나는 첫 번째 디노거든? 나 디노 적은 거 같아. 어? 나도 그 순서야? 그런 거 같아. 나 그런데 나 두 번째 때부터 달렸어. 나 두 번째 호시였거든? 나는 모르겠어.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그 순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대박이다. 맞네. 아니 근데 13명이 다 다르게 썼는데 그게 효과가... 그 중 한 명겠지. 어? 그 중 한 명. 아! 내가 그 중 한 명이 살인자라는 거야? 그치. 자기도 몰라. 근데 어쨌든 이 스토리를 이어질 수 있게 누구 순서대로... 그러니까 형 그거야. 제가 오늘... 그러니까 순서가 누구인지...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 범인이 더 유리해져. 본인이 아니라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얘들아. 어? 집사가 죽어버렸어. 집사가 왜 죽지? 그니까. 근데 지금 알고 있어요? 범인? 아니 모르는데 그냥 추측했어. 윤정 아니야? 우리도 정한이 형 같아. 정한이 형밖에 알아? 없어. 다 정한이 형 생각해. 아 몇 명? 원우랑 DA도 정한이 형. 집사가 왜 죽지? 그니까. 근데 범인은 어떻게... 근데 범인을 어떻게 그럼 죽여? 아니 예를 들어서 범인 찾았어. 그럼 범인을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박정은 아니면 박민규밖에 원한 관계가 없을 텐데. 요만큼 남은 거야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박 회장한테 원한이 있을 수 있어. 그치, 있어. 나는 원한이 있을 만한 일이 없어. 그치, 너도 없잖아. 나 있어. 너 왜? 나는 그 자리 가고 싶어. 박 회장 자리, 회장 자리. 왜냐면 나는 어쨌든 나는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고 나 더 큰 위치를 보고 그냥 어떤 저 사람 더 잘 나가면 나는 그 저한테 보는 사람이야. 나도 그냥 돈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나인가? 그치, 너 비슷하지? 네가 적은 거. 자, 우리 첫 번째 누구 죽었지? 디노. 디노. 그다음 에스컵 죽었지. 그리고 우지. 그리고 도경. 그리고 준. 뭐가 있어. 뭔가를 해야 돼. 범인은 나도 모르게 내가 범인인 거잖아. 야, 시체가 생긴 것처럼 뭔가 생겼을 수도 있어.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할아버지한테 보냈어.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나?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아니야. 아버지 15년 전이잖아. 15년 전에 돌아가셨어. 왜냐면 내가 그걸로 돈 뜯어먹었거든. 안 알려드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씨, 무섭다, 야, 이제 무서워. 아, 나 무서워, 이제. 어? 뭐야? 안 돼, 야, 그건 알려주고 가야지! 너가 알려주고 가야지! 왜? 뭘 알려줘? 아이고. 좋았습니까? 여기가 저승세계인가요? 누구 짐작하셨어요? 아, 전 사실 뭐, 그 박민규님이 아무래도. 그 박민규님을 많이 아끼거든요, 제가. 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잠자코 있었던 건데. 왜 아껴요? 제가 원래 그 박준기님의 수행비서였으나 아, 회장님의 수행비서? 아니야,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회장님의 수행비서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민규님께 약간 미안함과 죄책감 같은 게 있어서 예. 솔직히 박 회장까지는 우리가 죽일 일이 있어도 서로를 죽일 일은 이유가 없어. 내 생각인데 범인은 박민규야. 박민규, 박정환 끝까지 살아있잖아. 박민규일 수밖에 없어. 박정환은 박정환도 일리가 있는 게 박정환은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당신이 나에게 그럴 때 나도 당신의 영혼까지 갈갈이 찢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아들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손자는 알지만 박정환은 모르지. 박태산이 언제 죽었지?
박태산이 아까 박태산은 죽고, 방금 죽었잖아. 방금 죽은 엘리베이터에서. 거. 박준기가 15년 전에 죽었지. 이게 뭐해 김민규 너 자꾸 이상한 짓 해. 약 챙겨서 뭐 하려고. 야 김민규 관시해 김민규. 어? 김민규 이상해. 박민규? 어 박민규. 이게 본인들의 아이템과 연관이 있을 거 아니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줄이 어디서 났죠? 여기 여기 거기서 났죠. 이 줄이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 맞네 맞아 맞아. 야 형! 이 줄로 범인을 묶어야 돼. 맞아 맞아. 야 너 딱 딱 기다려 있어. 맞아 여기 여기 형님 나 아니야. 여기 있어. 나 범인 아니라고 진짜. 아니, 아니면 안 죽겠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오히려 계속 이쪽 의심되는데. 아니야. 나 한번 묶어볼까? 아 형. 나 진짜 상관없어. 나도 진짜 몰라서. 나 범인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로 그럼 해. 민규부터 일단 묶어. 민규부터. 묶어. 아니야 일단 박정은 한번 묶어보자. 그래. 근데 만약에 범인이 아니어도 죽는 거라면? 그럼 볼 수 있잖아. 나는 아니야. 그럼 민규 일로. 아니, 민규 나도 내가 범인이 아니면 죽을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거 때문에 못 묶이겠어. 내가 타살자만 그러면 어린... 그러면 진짜 제일 한 번만 해보자. 내가 묶어 야, 빨리 아, 야, 박민규 박정은 죽지 마. 누구라도 묶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 꺼진다. 어. 아 묶었어야지. 제발 정한이 형. 아직 남아 있잖아. 아, 그래 아직 몇 명 있으니까. 끝난 게 아니니까. 누가 죽느냐가 관건이다. 여론을 이렇게 확고하게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죽으면 안 돼. 조슈아 올려나? 아. 조슈아가 오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아니 그건 또 뭐예요? 아 유언증이요. 유언증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왔습니다. 도장 찍으셔. 하지만 아 얘네들이 한패였구나. 유언증 한패. 네? 한번 들어봐봐. 뭐야? 누군지 한번 들어볼까요? 뭔 말인지 알지? 절대로 티가 나면 안 돼. 서서히 죽어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형인데? 뭐가? 너가 죽였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매일 먹는 양 주치의도 있다. 됩니다. 주치의도 있다. 와. 이것도 녹음했어야 돼. 언제 했대? 옹골지다 옹골저 그냥. 어? 자 오케이 자 야 이거 하나 언제 없어졌냐고. 모든 거 사실 지금 다 민규한테 지목하고 있어. 잠깐만 아니. 나봐. 아 한 번만 묶여봐 진짜로. 그래 근데 왜 이렇게 그래 너 야 이렇게 보면 너가 범인이란 소리야 지금. 야,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할게. 너 범인이야? 솔직히 말한다고. 솔직히 말한다고. 솔직히 말한다. 솔직히 말한다. 솔직히 말해도 내가 이 모든 조건들을 보면 내가 범인 같아. 그렇지. 할 말이 없어 나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그러니까 너도 널 모르는 거야. 네가 범인인지. 아, 한 번만 묶여보자. 어. 솔직히 이 중에는 제일. 근데 이게 묶이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못 데려가는 거지. 아, 난 아닌데. 야, A 씨도 의심해 봐야 돼. A 씨. 그래. A 씨가. 나는 왜? 또 그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회장님 아니면 묶여봐 너. 그래? 야, 그러면 둘이 같이 묶여보자. 야, 나 근데 진짜 범인 아니야. 자, 호시 형 해줘봐. 아니 진짜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면 끝난다고?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일단은 묶어놔보자. 묶어놨는데도 뭔가 일어난다면? 근데 묶였는데 이걸 또 어떻게 데리고 와? 그지? 그것도 문제다. 범인은 지금 이 순간 맘 편하게 있는 윤정환 아니야? 나도 몰라. 야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넌 왜 이렇게 열심히 묵니? 의심스럽게? 아무도 근데 이제 호시인 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나와봐. 나 아니야. 야, 아니면 부르라고. 아, 나 부를 수 있어. 부를 수 있어. 너 이 계속 이러면 의심스럽다. 그래 야 한번 야 묶이고 말지 범인 아니면. 야 민규만 따로 묶어봐. 얘 계속 벗어나려는 게 좀 의심스러워. 진짜 아닌데? 그래 묶어보자. 아니 얘 묶인 거 맞아? 자, 나 묶여 있잖아 지금. 아니 또 다른 아이템 뭐가 있을까? 범인은 박태산이야. 박태산이 저게 죽은 게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나머지를 다 죽이고 있는 거야. 얼굴 촛농이 일부러. 그러니까. 잠깐만. 야, 잠깐만. 아까 박성민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촛농으로 자기를 괴롭히 했거든. 학대 때 했거든. 똑같이 얼굴 촛농이 있어. 근데 박성민이 그래. 죽었잖아. 박태산 묶어볼까 이걸로? 박태산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박태산이 자기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굴에 안 보이게. 와 너무 잔인해. 이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얘를 묶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야 얘 묶으면 안 돼. 우리 할아버지 시체인데? 아니 묶지 마.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거 배포야. 묶는 거는 범인인 거야. 이게 많은 거 같아 범인아. 형 이러다 또 불 꺼지기 전에 한 명 일단 묶어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민규를 묶어 놓자. 놓고 여기서 단서를 다 같이. 일단 묶여봐봐. 단서를 다 같이 보자. 승철이 성민이와 관계가 좋지 않음. 우리 지금 없는 애가 누구지? 명문가? 아 진짜 무서워 이거. 아이고 아저씨
잘하셨습니까? 잘했어. 뭐예요 이거 범인? 윤정환이야 내가 보기에. 그래? 어. 지금 한 명씩 죽어갈 수록 지금 정환이 묶고 있잖아. 행복해 하고 있어 지금. 예. 근데 확실히 그 순서 주는 게 많은 것 같아. 나는 근데 민규 거의 앞에 쪽이었어. 나는 호시 정환이 앞이었어. 우리 일단 한번 돌아보자. 뭐 또 시체 같은 거 발견할 수 있으니까. 와 이거 너무 어렵다. 또 큰 큼지막하게 뭐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형민, 지수, 원우가 만났었어. 만났었다고? 왜 만났는지 이유를 모른대. 그냥 변호사라 적혀있고 성민 그냥 둘째 아들이라 적혀있네? 나한테 이걸 왜 줬을까? 뭔데? 왜 아빠가 쓰여져 있지? 내가 아빠를 진짜 싫어했거든. 내가 그 서자잖아. 아빠가 우리를 하나도 안 챙겼어. 나는 엄청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야. 그때 엄마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치료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준 거지. 했는데 그럼 너 우리 회사에 들어서 일해. 이러고선 엄마가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의료사고도 아니고 박 회장의 말에 따라 그냥 안 돌보다가. 근데 박 회장에게 원한이 있을 만한 사람은 딱 박민규, 박정환. 제가 서자가 회장한테 가서 윤정민 아프다. 수술비가 없다 그러고 나서 날짜 지나가서 엄마가 죽었어. 병원에 입원시켜줬는데 치료를 안 시켜줬대. 왜? 첫째랑 내가 첫농으로 고문을 받았어. 아 얼굴에 빨간 게 첫농이었어? 그러네. 그럼 회장님이 그렇게 죽은 거면 첫째가 그러면 사실 민규일 가능성이 높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고문을 받았댔잖아. 그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박준기가 죽인 것처럼 모든 걸 꾸미고 있는 게 살인마인 거고. 민규가 원한이 있어서 그렇게 범인일 수도 보이긴 하겠다. 그래 진짜. 그래. 왜냐면 자기 아빠가 고문당해서 그렇게 해서 근데 그래서 자살을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건 주치도 약간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주치도 가능성이 있어. 주치가 나랑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한 팀을 먹어서 이제 돈을 빼돌리려 한 것도 아니 그러니까 나의 쪽으로 그 뭐냐 그거 재산 상속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박 회장을 죽고 나서 나를 죽였잖아. 나도 죽였고. 죽였고. 본인이 가져갈.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스토리를 짠다면 어떻게든 짤 수 있다. 짜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나도 그렇지. 나도 살해 협박 받았으니까 나도 죽일 수 있는 거고. 여기 뭐가 없다. 야 일단 박정환 한번 묶어보자. 일로 와봐. 내가 편안하게 묶어줄게. 되게 간단하게 묶었거든? 응, 묶어준다 또. 진짜 간단하게 묶어서 내가 금방 풀리게 났다. 근데 주치가 죽었네? 야 누구야? 이거 마지막 명호였으면 진짜 웃긴다. 윤정환이야 윤정환. 정환이 몰라. 정환이 근데 묶였잖아. 아니 근데 묶어놨는데 왜 죽어? 묶어놨는데? 그치? 근데 정환이 형이 묶이면은 그 쟤는 왜 풀리냐고 또 스스로. 내가 범인인 건가? 네. 뭐지? 내가 범인인 건가? 야 지금 우리 셋이 남았잖아. 자 우리 관계를 한번 하자고. 둘이 지금은 순자 그리고 아들. 나는 제일 높이 가고 싶은 직관. 그치? 너냐? 아니지. 이제 얘 묶어볼까? 너 아직 안 묶여봤잖아. 묶여봤어. 아 그래? 형 안 묶어봤어. 나 방금 묶여있었어 원우한테. 내가 그냥 묶이는 거 상관없는 거 같아. 근데 그냥 원우가 끌려갔어. 누가 범인도 여기서 다 좋은 거 얻을 수 있어. 삼촌 이제 난 모르겠어요. 나도요. 왜 그 누구도 이 집을 나가려고 했던 생각 안 했던 거지? 정한이 형이야. 정한이 형이야. 정한이 형 맞네. 윤정한인데 100% 서명 오면 진짜 반전이고. 아 근데 윤정환이 조금 의심됐던 이유가 내가 맥북 제일 처음 찾았잖아. 이거 절대 혼자 볼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주변 애들 계속 돌아다니니까. 내가 그래서 열어서 내모짝 딱 해서 읽고 있는데 애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딱 두 번째까지 읽은 애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닫았단 말이야. 닫고 가만히 있다가 휴대폰을 찍어야겠다. 찍어서 그냥 메모장 지워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근데 윤정환이 무조건 내가 생각한 걸 행동으로 하거든. 근데 윤정환이 나한테 같이 보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보자고 나를 내보내려고 했지. 내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안 나갔단 말이야. 근데 왜 내보내려고 했을 때 내가 나갔으면 내가 보기에 걔가 메모장을 지웠을 거야. 꺼진다. 이게 명호다. 여기서 명호가 죽지 않을까? 야 이게 뭔데? 뭐야 정환이 형이다. 뭐? 어? 어?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야 모두가 범인 아니야? 모두가 다 너가 범인 아니야? 범인이라고 범인 아니야? 난 몰라 이게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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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호다. 부사장 부사장이야? 내 밑에 있던 야마 부사장의 야마. 너 아니야?
너 물른다니까 나 그냥 앉아있다 온 거야. 되게 의심스럽게 잘한다 너. 야 뭐가 의심스러웠던 거야? 나는 전혀 네 웃음 그냥 거 자체가 범인 같아. 미안해 진짜.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 아 죽었는데도 의심이 돼 왜 쟤는? 너야? 너야? 영호 연기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넌 지금 무슨 연기하는 거야? 넌데? 넌데? 어? 너 진짜 연기한 것은 내가 인정할게. 너야? 아니? 너잖아 지금. 너가 보여줘봐. 너가 보여줘봐. 보여줄게. 없어졌어. 줘봐. 왜? 네가 안 줘. 어떤 사람이지만 볼게. 아무리 봐도 상관없잖아. 아니지 이게 보이면 안 되지. 나 아니야. 줘봐. 그 지금 나 아니면 너잖아. 두 개 남았잖아. 너 아니면 나잖아. 아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건지 서로가 의심하는 게 범인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다, 어? 진짜 다 죽고? 왜? 승관이 아니야? 우리가 비얘기를 했었는데 당신에게 그랬듯이 나도 당신이 영혼까지 잘가 잘가 잘했어. 이게 뭐야? 내가 범인인가? 아. 약을 왜 들고 다니니까요? 잠을 잘 못 잡니다. 불행 속에 잠들기 기원합니다. 자기는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자잖아. 박민규의 소견서. 민규는 정신 이상이 있죠. 박준기의 복수를 나야? 우리 아버지 자살. 자살이라고? 내가 그때부터 잠을 못 잤어.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고 자살하신 거야. 그래. 촛불로 우리를 항상 학대하셨어. 지난주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BSK그룹 집단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유일한 생존자이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박태산 회장의 손자 박민규 씨가 여전히 잠적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 사건 장소를 추가 수색하던 중 박민규 씨의 정신과 검진 진단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는 박민규 씨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 즉 다중인격이며 발현된 제2의 자아가 바로 15년 전 자살한 BSK 전자의 사장 그의 아버지인 고 박준기의 자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함께 발견된 박태산 회장의 일기장 다음에 또 만나요. 범인님 오셨습니까? 내가 다 죽였어. 그러니까 아, 너도 너도 모르게 죽였잖아. 난 범인이랑 합수하고 싶어요. 내 자신도 내가 죽였대. 아 형이 형 자신을 죽였어 마지막엔. 결국 내가 박준규가 된 거야. 아 박준기. 박준기. 끝까지 아버지 이름을 모르네. 아버지 성함을 끝날 때까지 아버지 끝날 때까지 모르는 박준기. 거야. 박준기. 아 근데 재밌다. 아 재밌다.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우리 돌라이 처음 찍었을 때 그 느낌이야. 다음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진짜 재밌게 너무 재밌다. 형은 느꼈을 것 같아. 왜냐면 형이 순서대로 적은 이게... 내가 순서 내가 적은 순서대로 죽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민규가 진짜로? 마지막에... 끝.
내가 죽였어?